응. 시우 뭐해? 시우야 그 뽀로로 보는 건데 그 숨기면 안 되는데. 시우야, 시우야. 리모컨 주세요. 리모컨 주세요. 그 안 주면 뽀로로 못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도 어디가 물으면은 품성은 이렇는데 자세 성공해야 되고 사업하라고 나오거든. 사업도 크게 하면 안 된대. 그냥 자그만하게 이런데 그게 나 오늘도 그리 하더라고. 그러면서 간제수가 들어와가 올해는 삼재가 지나갔지만은 돈이 많이 나가란 해라서 힘들다면서 그러더라고. 엄마. 사실은 작년에 세무를 조사를 받아가 지금 올해 돈이 많이 나가다니까 맞지요? 그것 땜입니다. 그걸 간제 그런데 간에 국세 딱 그래. 엄마야 신기하더라야. 그래가 저 아빠가 그러는데 본 중에 제일 잘 맞힌다. 어.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안 좋으면 안 좋다 이야기 다 해본 거야. 에? 우리 큰 며느리는 안 좋더라. 안 좋고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팔자가 끼니 갖고 살고 끄다면서 그래. 내가 아도요 우리 아무 놓습니다. 사실 아 여기 있으라 하지만 아도 잘 생겼다. 그러면 헤드락하다 이러니까 헤어질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 지가 이 사비 맞아가 자 엄마. 효율은 뭐라고? 그래서. 엄마. 양산보다 이런가?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공부하러 갔어요. 엄마 공부하러 갔어. 금요일 날 온대, 시아나.
어떻게 엄마 관제수가 들어가 돈이 많이 나가야 된다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 저희 아빠도 토가 들었는데 그 토가 들어서 건축 쪽에 업을 해야 되는데 딱 이러다 근데 하랑이는 뭐를 잘하냐면 상호 이름을 좀 잘 짓고 사주도 잘 맞는 사람 맞는데 내가 그 우리 주모 그 궁합을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다른 데 가면은 그 사람 맞으시면 좋다지 다른 데 가면 아무도 안 좋다고 해. 한 군데만 내가 봤다 이거. 절대적으로 두세 군데 봤거든. 내가 그거 형님한테 진작은 나는 솔직히 형님 사업을 해도 묻는 거는 싫어했거든. 그래가 뭐 천생연분이라면서 또 어디 가봐 내가 아 지피하고 하나라던데 또 보라면서 내가 장난도 한다면서 하랑에서 일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지금 살아 거의 오늘 이어가니까 왜 만났느냐고. 이 여자가 그거 저 원진산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게 되나 하면서 그래 나오대. 그래 내가 와 이거 안 그래도 좀 아파하고 한 군데 막을 줄 알고 한 아들 하면 다음에 우리 손자 할 때는 두 서너 군데 가서 보고 지내야 되겠다 경험이라 그래서 그만 그 아저씨 그러더라. 이미 엇그러졌으니까 그냥 막 사시던가 아니면 시원하니 지금 뭐한데 헤어지심만 있으면 헤어지라 그래야 아들이 복이 많은데 돈이 모이고 이래 살지 그 여자를 듣고 있으면 돈이 안 모인단다. 아 망치 좋았어. 어머야 이건 아직 그래 나와. 그걸 내가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에 무슨 계기가 돼가 연하자가 버득 해보라. 시유는 뭐하고 있어요? 양산에는 운전하고 있어요. 괜찮다라고 안 하고 시유는 운전하고 있네. 뭐하고 있어요? 있어가 이런 남자를 만났다. 쇼파미튼 왜 뒤지고 있어요? 살림도 못 천방지축으로 살았는데 하고 갈수록 보석처럼 닦아지면 낫다 이런 사람이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 내가 볼 때는 그게 다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게 요새 딸들이 다 지잘 났고 엄마들도 못돼 났고 처음부터 심성이 곱고 잘해야 그게 다듬어지는 거지 심성이 아니다. 그걸 타고나서는 게 못 그립니다. 근데 그 철학은 뭐 만약에 그래가 애나 태어나면 좀 나을 것 같아도 내 아들이 된기라 저는 아들하고 만나고 살면 생일 때 되면 형님은 내려서 뺑 사주라 하는 년이다. 그리고 우리 정우가 좀 보수적이거든요. 우리 정우가 완전 꼭 저 미친놈 아니가 이랬습니다. 주제파 뭐하는 거 아닙니까? 저것도 언니 누가 따이고 내가 저거 동생이 어사고 저거 집도 가난하거든. 그래 내가 너 집 부자각했다 그러고 뒤 매니저가 벤츠 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정우하고 싸우는 게 그게 나가 나 이혼하자 뭐 어떻게 해보란카나. 돈이 안 된대. 아들은 한구에 돈복도 있고 편안하게 살 법인데 여자가 남자가 좀 안 좋아도 여자가 좀 보기살 요리 받쳐주면 또 올해는 남자 운이 안 좋으면 여자가 돈이 좋아 이렇게 받치고 부부는 요리 산다대. 근데 우리 정우 마누라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안 좋다더라고. 그래서 그래 아직 아가 같다 이러니까 아가 이 아들 사이에 아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정우 있었던 게 씨발 막 끝내버리자. 근데 우리 정우는 보수적이고 엄마 아빠한테 뭐라는 것도 싫고 또 지금은 그 본수에 뭐 본수에 안 맞게 그러니까 아가 막 싫어한다. 우리 정우는 달랐다고 틀린다. 내가 있잖아 정우야 뭐 걸프 같은 거 조금 대화가 사업할 때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